아 잠깐만. 아 잠깐 누구 쳤지? 아 잠깐 누구 쳤지? 내가 먼저. 오 왔어. 어이구. 아니 전혀 몰랐네. 오 왔어. 어이구. 아니 전혀 몰랐네. 어이 안녕하세요. 착각. 네. 술을 마신 거 일났다. 와 술을 마신. 어이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예. 아 예. 아이고. 어이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예. 아 예. 이라. 아 예. 한가장 아유 예. 한가장이나 그래 이게 아 네 아유 앉아 아, 저도 뭐 너무 예 얘가 떨린다 엄마야 우리가 긴장하고 있다 어, 긴장해서 너무 멋있지 불편하겠다 야 얘가 떨린다 얘. 많이 불리해졌어요 야 근데 오 예쁘시다 미인 어 미인이시네 야, 내가 떨린다, 야. 아, 아 너 왜 이렇게 떨리냐? 아, 아니,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막 이게 걱정이 되네. 어때? 좋지? 좋지. 아, 부끄럽네요. 아, 부끄러워? 부끄럽죠. 진짜 오빠 알잖아. 알죠. 네, 잘 알죠. 보지 말라 그랬다고? 보지 말라 그랬다고? 보지 말라 그랬다고? 저렇게까지 안 본다고? 진짜 안 보시나 봐. 어머. 그만이야. 지가 여자 같다, 야. TV에서. 생각보다 뭐 키도 크고. 예. 좋지? 어, 네. 실물이 훨씬 아. 잘생기셨어요. 예. 첫 알 못 보네. 야, 근데. 무슨 일 아세요? 아, 저는 예. 디자인 쪽인데 예, 예. 그 모바일 UI UX 쪽 하겠습니다. 아, 네. 저는 뭐 자그마한 닭 장사 하고 있어요. 자그마한 닭 장사 하고 있어요. 자그마한 닭 장사. 오늘 또 동안이가 굴을 갖고 왔어. 굴? 네. 요즘 굴철이잖아. 굴 드세요? 네, 또, 좋아해요. 아, 다행이네요. 또 굴을 또 못 드신 분도 상당수 계시거든요. 아, 예, 예. 굴철이니까. 예. 한가정 요리 잘하잖아. 조금. 예. 아? 조금 요리 잘해. 좀 먹어, 둘이 예. 또. 좀 먹으면서. 식사는 하셨어요? 아직. 아, 안 하셨어요? 예. 결혼은 예. 해야 돼. 그치? 결혼은 예. 해야 돼. 그치? 아니 결혼해야 좋잖아. 저희가 결혼해야 된다고. 결혼을 하면 너무 좋아. 일단 집에 혼자 막 있을 때. 내가 아무리 아파도 119에 전화를 해줄 것 같은 분이 있으니까. 아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. 아니 그리고 왠지 썰렁하잖아. 막 이렇게 혼자 딱 누우면 약간 뭔가 기분이 그러지 않아? 결혼을 네. 해야 돼. 형님 그치? 죄송한데 저 기분이 죄송한데 저기 이름도 안 물어봤거든. 이름도 안 물어봤거든요. 제가 이름도 안 물어보고 이거 좀 주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얘가 센스가 있네. 야.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 온 지 한 10분 됐는데 이름을 저기 주소 들었거든요. 어깨 너무 주소 들었는데 예, 황가장. 그다음에 황 이름이 황가장 예술이에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? 황예슬. 황예슬이시고. 예쁘다, 예슬이 예쁘다. 황예슬이라는 이름이 참 이 조합이 좋네. 그죠? 예. 예. 맞아. 아니 그러면 경아, 너 이상형이 내가 궁금한데. 아 이상형은. 어. 그리고 이상형 물어보면 여자분 스캔한 걸 그대로 말해. 얘기해야지. 아 이상형은 이상형은 좀 쌍꺼풀이 좀 진하고 아~ 지금 10m 뒤에서 봐도 눈이 보이는 사람입니다. 눈이 큰 여자. 예. 눈이 좀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서 영수님 눈 크잖아요. 아, 예. 진짜 눈 큰 여자가 진실이다. 진실. 연예인. 순수하고 그죠. 순수하지. 순수하지. 네. 맞아요. 예슬이요. 예슬이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지? 저요. 오. 이렇게.
깔끔 외모는 일단 좀 깔끔 깔끔하고 반듯하게 생긴. 깔끔하고 반듯하게 생긴. 키도. 키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. 솔직하게. 저는 진짜 솔직하게 진짜로 키를 별로 안 봐요. 아. 잘 됐네. 본인보다 작으면 어때요? 오빠는 크시던데? 일어나. 예. 그래 그래 일어나 봐. 그러면 아니, 거기서 일어나. 사실 이렇게 도토리 키생이처럼 되는 건 좀 그렇고. 아니면 자기랑 둘이 해봐. 두 분이. 내가 166이거든. 저기 무슨 100... 훨씬 크신데? 이렇게 자기랑. 내가 166이거든. 저기 무슨 100... 훨씬 크신데? 그래 이 느낌이야. 아이, 아 저거는 속이는 거잖아. 또 발꿈치도 들었어. 네, 충분해요. 괜찮지? 충분해요. 충분해? 네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오늘따라 자신감이 붙네요. 야, 아니, 얼굴도 봐봐. 깔끔하시잖아. 되게 하얘가지고. 아, 그냥 좀 바짝 붙어봐요. 붙어보래. 아. 아니, 근데. 치더라고. 소개팅 같은 거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? 가끔 들어오죠. 그거 어떻게 잘 안 됐어요? 왜냐면 그 상대방 좋아했을 것 같은데. 저도 자만추 스타일이라. 아, 네, 소개팅. 아 자만추. 아. 야. 잠깐만. 이거 좀 도와줘. 야, 봐. 잠깐만. 이거 좀 도와줘. 아니 아니. 아, 저는 아, 안 가도 될 것 같은데. 아니. 뭘 가르쳐 주려고? 아유. 슬리퍼. 저거 보이겠다. 슬리퍼. 멘트가 너무. 너무 딱딱해. 그리고 내가 힌트를 줬잖아. 야. 와 어떡해. 경화이 혼쭐 나고 있어요 지금. 혼쭐 나고 있어. 소파에서 누워서. 좀 재밌게 해줘. 재밌게. 어. 딱 분위기가 그렇잖아. 재밌게 하는데 그 시크하게. 재밌게 하는 시크하게. 그걸 어떻게 구하라고.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,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, 그래 이거다 이거다 나 지금 생각난다. 아니 근데 저보다 얼굴이 더 빨개신 것 같아요. 예. 아이고. 아 왜냐면 너무 예, 떨리지 예. 지금 아, 그래. 어, 막 진짜. 저도 사실 많이 떨리거든요. 네. 왜 떨리는지 궁금해요. 네. 왜 떨리는지 궁금해요. 어머 뭐? 안 먹히는 것 같은데. 예, 500원 준비 안 하셨나 봐. 아, 와, 아, 재밌다, 재밌다. 아, 진짜 재밌다. 아, 지금.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는데 갑자기 반전으로 막 웃기잖아. 예. 네. 아니 사실 지금 갑자기 이게 유행하는 거 정말 언밸런스. 아니 너무 같애. 괜찮지 않아? 좋아. 야. 좋아. 아 재밌다. 진짜 웃기지. 아 내가 경아나 너무 이렇게 힘들게 웃길 필요가 없어. 이게 봐봐. 마술 마술이야 마술? 마술 같은 개인기를 개발했어. 봐봐 진짜. 오.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게. 아,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? 이게. 아,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? 여기 들어있어. 여름에 이제 이렇게 햇볕이 좀 이렇게 다녀. 근데 어제 밤에. 오, 대박이다. 어제 밤에, 여보.
이거는 안 됐거든. 새로는. 새로는 안 됐는데 어제 저녁에 됐어. 혼자 해봤는데. 야, 둘이 이거 되면 진짜 성공하는 거 언제? 와, 와. 되나? 저게 된다고? 오빠만 있을 수 있는 그냥 이게. 완전 고리라 같더라. 와, 대박. 대박이다. 오빠만이 할 수 있는 그냥 이게. 개구네. 야, 이게 되더라고. 네. 근데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? 나 이게 안 됐었어. 야, 한번 쳐줘. 이게 재밌잖아. 좋은 기운. 재밌잖아. 너희들 오니까 또 개인기도 한다 생기고. 너무 좋다, 야. 그리고 개그맨 와이프 좋아. 재밌어. 이렇게 재밌는 일이 생겨. 아니,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좀 젊은 나이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근데 맞아. 제가 듣기로는 한 5분 정도 생각했다고. 아니, 조금 생각이 들긴 하죠. 예, 예. 또 약간 그렇구나. 오빠 이상형으로 꼽는 분들도 많으시고. 다 결혼했어요. 인기 많으시죠? 아니요, 이제 결혼했고 저는 이제 주변 정리가 됐습니다. 주변 정리가 예. 됐대. 오, 잘 됐네. 그거 말고는 없어요? 근데 사업을 하시니까 또 예. 이제 아, 망할까 봐. 맞아. 아,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. 예. 집 명의만 공동 명의로 하면 돼. 공동 명의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. 우리 집 공동 명의? 공동 명의? 그리고 지금 있는 집은 제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. 일단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일단 기부는 네, 근데 뭐 그게 부부간에 그래. 솔직히 상관이 없죠. 법적으로도 네, 막, 의미 없어요. 네, 우리가 이혼할 건 아니지만 네. 이혼할 경우에도 이렇게 분할이 되니까. 글을 해갖고 올게. 꿀이 이제.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. 어? 여보, 잠깐 이거 좀 도와줘봐, 자기야. 여보 왜? 이게 손이 벨 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자기 어저께 뭐 어색해. 아유. 볼 줄만 해요. 예, 그 예. 네. 아유. 아니 뭐 저기 뭐 도와줄 거 있나요? 아, 아니 괜찮아요. 이거 편의점에서 사온 건데 미안해 하나밖에 없어.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. 경아이 줄게. 이게 골프잖아. 또 둘이 골프 좋아하니까. 예, 아 귀엽네요. 예. 이 안에 이제 와인 있어. 요즘 와인 먹어야 되잖아. 오, 귀엽다. 엄마 얘 술병이 해. 아 지금 사신 거예요? 경아이 너 주라고.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. 황가야 먹고 싶으면 경아이 집 가서 먹어. 이거를 가져가서 같이 먹어. 뭐야 이거? 집 갈 때 이거. 저희는 집에서밖에 못 봅니까? 근데 저희는 집에서밖에 못 봅니까? 딴 데서도 와인 샵 같은 데서 보고 싶어요. 많죠.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 그거 들고 가. 근데 골프 좋아하니까. 네, 맞아. 그러니까. 그거 들고 딱 가면은 될 것 같아. 야, 그래도 뿌듯하네.